네, 오늘은 최근 들어서 그 평화교회에서 동영상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팀을 나눠서 아침에는 좀더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마침 안 그래도 이 평화의 교회 웹사이트에 동영상 올리는 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돼서 아침에 잘 냈다 싶어서 지금 동영상 제가 동영상 올리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이고요. 요 순서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파일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캠코더로 가정용 캠코더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B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가져오면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폴더가 두 개가 있고요. 현재 쓰는 그 캠코더 모델은 DCIM 폴더 안에 저기 뭐지? 그 디카처럼 DCIM 폴더 안에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폴더가 380-0924 이렇게 그 녹음한 날짜가 적혀 있는 폴더가 있고요.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른 캠코더를 쓰는 모델에 따라서 다른 폴더 구조가 있는데 잘 찾으면 된다. 뭐 폴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폴더를 카피했습니다. 하드에다가 그 카드에서 직접 작업하지 마세요. 카드 직접 하면은 더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불안정할 수 있어요. 작업하는 이유니까 꼭 하드에다가 복사를 하세요. 저는 저밖에 작업하니까 하드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파일을 엽니다. 저는 편집 파일을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매주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 프로그램에 크래시가 될때안 열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버전이 생겼는데 최신 버전을 쓰면 됩니다. 요거 이거네요. 이거.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이걸 좀 크게 할게요. 왼쪽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에셋들이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개별적 개별 아이템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임포트한 파일들도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다 작업해야 되는 파일들이죠. 그래서 이 폴더를 통째로 끌어서 오세요. 이거를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여기 오른쪽 밑에 이 파일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현재 이 포맷은 MP4로 되어 있는데 그 포맷을 포맷을 저기 캐시 이렇게 이제 로우 파일로 이게 로우 파일인가요? 아니네. 요 파일로 프리미어가 작업한 내부용 파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 용량을 좀 차지할 거고요. 지금 가져온 아까 그 파일은 MBI 1240 어딨나? 10, 여깄다. 그래서 요 파일은 4기가짜리 원본 파일이었는데, 아, 1080p였네? 그 파일이 이렇게 700메가짜리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뭘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리미어가 요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고, 변환이 될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2, 3분. 아니, 2, 3분 아니고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기다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를 편집하겠습니다. 자르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탭들이 보일 텐데, 그 중에서 Sermon 760p. 요런 아이콘으로 돼 있는, 요런 아이콘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게 뭐더라? 타임라인이라고 하나? 타임라인들인데,
설문 720p에 두고. 요게 이제 평소에 쓰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첫 파일을 끌어서 둡니다.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두지 마시고 요 비디오 2 항목에다 두시면은 영상은 비디오 2 트랙에 들어가고 오디오는 오디오 2 트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저게 좋습니다. 홈플레이어로 찾아보는 게 편해요. 홈플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세요. 무슨 설정을 하냐면은 환경 설정에 가서 재생 항목에서 단축키들을 좀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은 10초, 컨트롤은 뭐가 기본으로 1분이었던 것 같고 시프트가 한 5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프트를 2초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수가 있죠. 10초씩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90초씩 이동하겠죠.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2초씩. 이거가 왜 필요하냐면은 설교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단 대표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 현재 설교는 대표 기도를 같이 넣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여. 여기 대표기도 시작했죠. 그러면은 좀 다 이제 컨트롤로 지금 빨리 가면서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있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시켜놓고 플레이 스톱하고 리와인드는 스페이스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기도가 시작됐고 그럼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찾을 겁니다. 여기 끝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동할게요. 거룩하시고자. 자, 여기입니다. 13분 22초, 20초 부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서 이 동영상이 이 타임라인의 맨 앞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13분 20초. 그러면 아까 그 봤던 그 영상으로 이동하고 확인을 위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거룩하시고 자비로. 맞아요.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좀 들어주셔야겠죠.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좀 줄일게요. 여기 프리미어에서도 프리미어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하고 스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키가 있는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다르게 그 이제 뛰어넘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컴퓨터를 찾는 게 좀 더 쉬워요. 더 빠르고 거룩하시고 빨리 시작을 하시니 어쨌든 여기 정도에서 잘라줍니다. 자르는 단축키는 컨트롤 K.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은 여기 마커 시퀀스로 하면은 레이서 트랙스 하면은 이제 자르고요. 트랙을 이 트랙에다 두셔야 동영상을 두셔야 여기 있는 것들만 잘리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이미 설정이 되게 다른 걸 건드릴 필요가.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제목 아셋이나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리고 요것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잘랐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지점을 찾겠습니다. 전시터 주시옵사여 영원히 싸움 자리 앉으 아멘. 14분 15초. 그래서 14분 15초를 갑니다. 그리고 자릅니다. 그리고 확인해 봅니다.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조금 일찍 잘랐네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하고 좀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안 맞지? 아멘. 반초 정도의 그 간극 때문에 나이다. 아멘. 다 자리야.
반초의 간극이기 때문에 반초를 살짝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끊어줘야지 이제 그 다음 진행하시는 말씀 내용이 안 나오죠. 다시 컨트롤 키로 잘라주고 아, 자리 안 좋아요. 잘 잘렸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을 찾습니다. 찬송가 306. 설교 시작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녹화가 시작되는 따라서 이 파일일 수도 있고 다음 파일일 수도 있어요. 캠코더는 이 파일들을 30분 간격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4기가 이하로 되도록. 그래서 파일이 보통 여러 개가 생기는데 잘리는 지점이 이제 녹화를 예배 시작할 때 시작했는지 아니면 찬양 연습할 때 시작했는지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 저는 찬양 연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회원 네, 이런 것들 하여튼 그렇고 자 설교 시작을 찾겠습니다. 사람을 낳는 공덕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 설교 시작해서 그의 은사인 같은 파일에서 시작을 했죠 설교가. 예, 중국에 그리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캠코더가 설교가 이제 성경봉독을 하면 거의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봉독을 찍고 있다가 설교를 올릴 시간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은 또 조정, 왜냐하면 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옮겨놓기 좋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하여튼 30분 07초 30분 07 이 세마이콜론 넣어주시고요. 왜 이 여기서 이제 잘라주면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초반 영상이고 지우면 되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세요. 요 부분은 이제 그 대표 기도와 설교 사이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고 요것도 지우고 그리고 요거는 남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몰아줍니다. 요거를 잡아서 밑에 트랙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쫙 당겨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부분도 다시 잡아서 위로 당겨주고 그러면 비디오의 부분도 위에, 오디오 부분도 위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잡아서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이거를 살살 요 가까이 오면은 살살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빨리 당기면 이렇게 덮어씌우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이 프리미어는 여기 끄트머리하고 요 클립의 끄트머리하고 요 클립의 끄트머리하고 서로 맞닿았을 때 손이 조금 더 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이름이 뭐가 있는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손이 약간 뭐라고 하지 손이 미끄러져서 실수로 이렇게 잘 자른 부분을 덮어씌우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른 부분들을 서로 이제 지키도록 그러고 있다가 손을 살짝 움직이도 그러고 있다가 손이 더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덮어 씌워주죠. 그래서 살살 해주면은 덮어 씌울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잘 잘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MBI 10124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41은 뭐 볼 필요도 없이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예요. 좀 일찍 끝났네. 오케이. 그러면 1, 2, 4일만 필요하네요. 1, 2, 4일은 설교가 끝난 시점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서 다시 아까 그 2번 트랙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디 끝난지를 찾아야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이제 설교가 쭉 이어지겠죠. 왜냐면 아까 그 부분에서 계속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클릭하면 찾아야 되고 아마 여기 어디겠죠. 나를 살리기 위한 의미였다는 것을 여기서 끝났네요. 컨트롤로 이동시켰더니 끝나고 지금 이기도 목사님이 축구를 하시나? 아니네. 오케이.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해. 자, 찾겠습니다. 시프트로 이제. 그래서 우리를 부르. 아니면 왜 눈이 그분에게 이제는 지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30분 02초. 그럼 여기다가 다시 30분 02초 입력하세요. 이 1, 2, 4, 1 파일을 가져올 때 중요한 점은 시작점을 다시 0분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트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우리가 이미 편집해 놓은 거하고는 이제 서로 건드릴 염려가 없죠. 이제 확인하고, 네, 맞아요. 조금 뒤로 당겨주고, 자르고, 이 부분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선 다음에 하는 아멘. 주의 선교 사역 실천하며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 순서에서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 거지? 헷갈리네. 웹사이트 로그인을 해서 그 예배 그 순서 저기 문서를 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리네요 지금. 화성과 축도 기도가 아니니까 설교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이 기도가 맞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네, 이 부분을 넣어야겠네요. 좀 영상이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영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원래 이제 이 기도 부분을 넣었는데 봉헌 위원 분들이 지금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혀가지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좀 애매하고요.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한다면은 스틸컷을 넣고 이걸로 스틸컷을 넣어주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크린샷을 찍는데요. 스크린샷은 컨트롤 E 현재 화면 저장. 이제 쓰이는 것만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미리 이 파일로 들어가도록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시 이제 프리미어에다가 집어넣고. 준비가 됐죠. 그럼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2분 3초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걸 다시 이제 맞춰줍니다. 계속 이제 편집본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리고 1, 2, 4, 2 가지고 타이머 2분 1초 맞춰주면 여기서 이제 들으면 프리미어에서 이걸 들으면은 지금 오디오가 지금 이 트랙하고 이 트랙이 지금 동시에 들려서 좀 혼란스러울 거야. 여기를 꺼주면 되려나? 근데 이거 꺼주면 나중에 임포트 엑스포트가 제대로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잘라주고 그리고 끝나는 지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 2분 40초. 2분 40초 잘라주고 앞부분 필요 없고 뒷부분 필요 없고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영상 여기 이거를 조금 더 편집을 할 건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줌 인을 하겠습니다. 요 스크롤로 줌 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맨 쪽으로 당기면은 제일 크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점점 이제 작은 거로 줌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미세하게 세밀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설교 화면인데
편집이 가능하려면은 이 부분으로 당겨줘야지. 어디서부터? 그리고 우리 좀 여기.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좀 어수선한 장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여기를 영상하고 오디오를 분리시키고 얼링크, 이건 예정에 없던 내용인데 좀 더 이제 고급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 없는 편집이에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가 생겼으니까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영상이 없고 오디오만 들린 상태입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걸 그대로 처리를 하면 이제 영상이 까맣게 나오겠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까 찍었던 그 스틸샷을 넣어줄게요. 집어넣고 당기고 그러면은 완성.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 불러주셔 주여 도와주시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아까대로 계속이 되죠. 주일헌금.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 어수선한 장면이랑 그리고 아예 화면이 없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땜질 좀 해주고. 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자르기. 1080p를 1080p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아까 컴플렉스 버전 화면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간격이 많이 있는데 머리에서 끝까지 왜 화면, 이 아우디오 프리미엄 화면은 머리가 잘리게 나오는가? 이게 왜냐하면은 이 영상이 지금 1080p 영상이에요. 큰 영상이에요. Full HD라고 부르는 영상인데 1920 곱하기 1080p 바로 1920 그러니까 영상인데 지금 이 편집은 720p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캠코더 화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080p를 1080p로 엑스포트해도 시간만 더 걸리고 영역만 커질 뿐 별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출력 파일은 720p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레임은 720p인 거예요. 그리고 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잘 안 되네. 하여튼 나머지 그 영상의 나머지는 여기에 지금 크롭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크롭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720에 맞도록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 긁어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영상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Scale to Frame Size 요거를 선택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에 맞도록 720p 프레임에 맞도록 지금 축소가 된 거죠. 거고 이게 원래 예정에 없던 고급 편집 들어갔네요. 평소에는 이거 고급 편집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과 같이 가는 이 텍스트 레이어가 있어요. 요 레이어가 기도에 해당하는 레이어. 요 레이어는 설교와 이 설교 후 기도에 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저거에 맞게 맞춰야 됩니다. 이 영상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은 지금 설교 레이어가 떴는데 아직 기도 안 잠깐 설교 시작됐네. 여기가 지금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 대표 기도 왜 이렇게 짧지? 아주 짧네요. 하여튼 또 제대로 가져온 거 맞나? 그러면 그렇게 결 잠깐 이거 혹시
아, 오디오를 꺼놨죠? 요거를 눌러놔야 돼요. 버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통하여 특별히 우리 두나미스 회가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하고 이 부분이 설마 예배에 부른 부분은 아니죠? 빨리 좀. 봉사를 다짐하고 그들의 복귀하 의문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를 잘못 가져왔네요. 아까 그 부분은 예배에 부른 기도이고, 회중대표 기도가 따로 있네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여기 시작 지점을 찾고. 기도의 응답. 뭐야?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 아,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잘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영상을 소리 없이 넣는 거는 더 어색하니까 여기부터 자르겠습니다. 17분 55초. 자, 그러면 다시 요걸 가져와서, 트랙 2번을 넣고, 17분 55초. 왠지 기도가 좀 짧았네. 뭐야, 잘못 썼네요. 17초로 나왔네요. 여기다 17을 넣고 55초. 네. 자르고 그 예수를 오늘 통해서 잠깐만 오디오가 헷갈리니까 요거는 끌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네. 다카 인종만 위어가 께서 그 능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뵙사옵나이다. 21분 48초. 21, 48초. 자르고. 좋아요. 됐고. 여기 아까 그 기도였거든요. 예배 부른 기도. 그리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을 텐데, 이거를 지금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덮어씌워집니다. 이렇게. 덮어씌워지고 이게 손실되기 때문에, 물론 다시 땡길 수 있는데, 손실되기 때문에 그걸 편집하는 게더 어려우니까 일단 이 전체를 좀 끌어다가 당겨줘요. 오른쪽으로. 그래야 공간이 좀 생기게. 그러면은 이제 이걸 넣을 공간이 생기죠. 넣어주고, 오디오 다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아까 했던 작업 있죠? Scale to frame size. 그것도 여기다가 해줍니다. Scale to frame size. 좀 줄어들고. 그리고 요거를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뒷부분에다가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 대표 기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기 이제 4분, 3분 44 시점에서는 지금 아직 대표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지난주 편집본이에요. 지난주 편집본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미 기도가 끝났고 설교가 시작된 시점이어서 설교 레이어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를 좀 치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보여주는군요. 프리미어에서 일단 치워주고 그리고 요 레이어하고 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은 여기 밑에 있는 점에 가까워졌을 때 프리미어가 알아서 그 지점으로 딱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치시켰다는 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여기 까만 줄이 생깁니다. 보이나요? 까만 줄. 뭔지 모르긴 하여튼 까만 줄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프리미어에 자동 이 고정 시스템의 보조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딱 여기서 맞추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이 영상이 시작될 때 끝나는 거고. 그리고 끝 부분도 끝까지 쭉 당겨줍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 레이어도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지난주는 아니고 좀 몇 달 전 거네요. 왜냐면 그 이후로 계속 저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 이제 레이어를 맞췄죠. 어디까지였나? 타이틀 화면. 여기 편지 자르기라는 게 뭔가 손이 많이 드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타이틀 화면을 편집하겠습니다. 타이틀 화면 편집은 이거를 더블 클릭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하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번 주에 기도하는 분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직함? 하여튼 그걸 여기다 써주고 하면 되고요. 근데 이번 주는 성교기사님이 이제 하는, 우연히도 몇 달 전에 이제 그 같은 사람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편집이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김기대 목사님이 할 거면은 김기대. 그리고 김이라고 썼을 때 바로와 타이핑이 안 되고 여기 위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쓰면 됩니다. 계속 쓰면은 다음 버튼에 했을 때 김기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마지막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목사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글자를 좀 더 크게 놨고 여기 글자를 좀 작게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끝까지 치면은 이렇게 계속 큰 글자가 될 거예요. 뭐 그건 본인의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하실 거면은 커서를 옮긴 상태에서 해야 돼요. 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커서가 거기 가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다시 언두를 잔뜩 눌러 가지고 아까로 돌려놓겠습니다. 컨트롤 Z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그한 웹사이트 있잖아요. 웹사이트 로그에서 여기 자료실 예배 자료 부분으로 가면은 예배 자료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3교 초려. 카피하고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추고, 그리고 9월 목사 9월 30일 이렇게 해서 타이틀 화면 편집이 된 거죠. 경우에 따라 성경 구절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성경 구절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시다. 그 성경 구절 지점을 여기서 찾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편집이 좀 애매한 상태인데, 왜냐면은 이미 잘라가지고 이 영상들이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40 파일에 몇 분 지점을 찾아도 그 지점이, 예를 들어 5분 지점을 찾아도 그 5분이 여기서는 이제 5분이 아니고 뭐 15분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른 영상들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편집 이후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으냐,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미리 이제 설교 도중에 성경 구절을 통째로 이제 낭독을 하시는 거죠. 설교자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잘라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 잘라놓으면 여기 금이 보이겠죠.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고 만들게요. 이렇게 금이 보이겠죠. 이미 잘라놓은. 그래서 여기가 성경 구절 구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성경 구절이 구간이 있다고 하고 그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디오 3번하고 4번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다가 클릭 하고 그러면 이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르고 뭐 여기가 성경 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잘라준 다음에 지우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넣을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넣겠습니다.
아주 작은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주 하니까 그냥 마우스 적당히 잡아서 당겼는데, 힘들면은 여기 주변에다가 컷을 움직인 다음에 줌인을 하면은 이게 좀 이제 좀잘 보이죠. 이제 그나마. 이거 다시 좀 당겨주고. 그러면은 예전 편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매주 두 구절씩 읽는 리투르지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확실한 말씀, 그리고 그걸 조금 변형을 했죠. 왜냐면 보통은 그냥 아예 성경 구절 두 개인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그 한국 교회 전통에 타협해서 교독문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다른 성경 구절 읽는. 그런데 이게 둘다 이제 설교, 보통 이게 좀더 설교 본문으로 부각이 되지만, 사실 리투르지상은 이두 가지가 다 설교의 성경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예전에는 보여줬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절차에서 뺐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 기도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대표 기도와 같이 이제 설교 이어지는. 그래서 만일 이제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 구원의 말씀을 다시 읽으셨다고 합시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프리미어는 자동으로 이 포맷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페이스트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 화면 어디서 갔냐면은,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화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스크롤을 읽고, 이 성경 구절을 좀 편집을 해줘야 돼요. 읽는 사람 지우고,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칸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페이스트를 하면은, 용서의 확신의 말씀 빠졌네. 넣어주고, 이런 구조로. 그리고 성경 구절이 그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 스크롤이 부족할 텐데, 여기는 이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더 당겨주고 스크롤 내리고 당겨주고 스크롤 내리고. 이게 너무 내려가지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특수효과가 적용돼 있어서 이 글이 쭉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끝난 지점이 스크롤이 끝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당겨 놓으면은 립싱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립싱크가 안 맞는 점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임 싱크를 전혀 안 했는데도, 그 만약 이 구절을 읽고 있다고 싶다고 치면은, 이거 오디오를 꺼냈는데, 다시 여기 오디오 다시 켜놓고. 당신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나에겐 없어요. 4장 너무 크다. 1절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 너무 길어요. 나에게는 당신이란 천천히 당신의 드래그가 능력이 되는데, 이 성경 읽는 나에겐 속도가 없어요. 일정하다고 그런 했을 능력이 때, 나에겐 없어요. 그럼 여기 당신이 보이는 누구냐? 구절이, 당신 나를 보이는 구절이 그 낭독자가 읽는 그 부분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타임싱크를 안 해줬는데도 앞부분하고 뒷부분 맞춰주면은 그 중간 부분은 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는 뭐 필요 없는 내용이죠. 아까 했던 작업 줄게요. 이것도 지워주고,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걸 다시 끝까지 당겨줍니다. 그게 성경 구조 하는 거고, 노이즈 제거는 설교 편집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인데 맨 마지막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될게이 인코딩을 할때
인코딩 하기 전에 볼까? 지금 봅시다. 이 타임라인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여주는 마커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입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하여튼 그래서 보통 마커는 왼쪽 마커는 맨 왼쪽에 있고 오른쪽 마커는 자동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왜 이 타임라인만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예전 설교 편집 길이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당겨서 끝까지 당겨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겨주면은 이 밑에 이제 까만 선이 다시 보이죠. 이게 지금 딱 맞춰졌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설교 편집이 끝났습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렸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15분도 많은 것 같은데. 10분. 자, 이렇게 설계 편집 끝났고, 가끔 가다가 프리미어가 예고 없이, 크래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 설정을 해놓는 것도 좋고, 어딨지? Edit Preferences, General. Auto Save. 20분마다 세이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3분마다 세이브 하는 게 왜냐면 한 10분 작업했는데 이게 날아가면은 프리미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10분 편집했는데 날아가면은 많이 허무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3분 간격 편집해 놓고 열심히 저장을 합시다. 저장. 크래시 없이 무난하게 이제 지금 편집을 끝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코딩을 할 때까지는 아직 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다 준비 상태입니다. 성가대를 편집하겠습니다. 성가대 편집은 여기에 이제 Core 720p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720p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저 제목 그 타임라인 이름 편집이 되지만 여기 아이콘 부분 여기를 편집 클릭 더블 클릭하면은 이 타임라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어디 있었지? 적은 여기 있었죠. 하여튼 1240 어딘가 있어요. 일단 찾읍시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저는 이제 좀 당겨가지고 성가대 지휘자님 손이 올라갈 때 여기 여기서부터 자르세요. 25, 18 그러면은 1140 파일이니까 어딨지? 여기 1140 파일 가져옵니다. 아까 설교와는 다르게 성가대 찬양은 파일 두 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더라도 많이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트랙을 하나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었지? 25분 18초 다시 25분 18초 그리고 자르고 필요 없 그리고 이제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됩니다. 악수가 아직 안 끝났을 때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28분 1초. 28분 1초. 이거 자르고.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줌아웃 했어요. 앞부분도 필요 없고, 땡겨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거 맞춰주고, 타이틀 화면 편집할게요. 아,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현재 보는 시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줌인 하면은, 맨 왼쪽에 있잖아요? 단축키가 홈. 홈키 누르면은 맨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레이어를 편집을 할게요. 성가대 제목, 성도요 다 함께. 여기서 요 부분만 편집해줍니다. 아이고.
부분만 편집해 주면은 아이고 단축키를 잡으면 컨트롤 A 컨트롤 V 아이고 컨트롤 C 아까 컨트롤 키가 아니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었네요. 컨트롤 A 그리고 날짜는 안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scale to frame size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쓱 나오고 한 30초 정도 있다가 쓱 없어집니다. 여기부터 오케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없어져. 자, 요런 효과예요. 현관에도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게 또 저장. 자, 인코딩 들어갈게요. 일단 제일 빠른 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게 오디오 인코딩, 솔교 오디오 인코딩, 그 다음으로 성가대 인코딩이 빠르고요. 왜냐면 성가대 인코딩은 짧으니까. 그리고 설교 등의 인코딩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코딩도 있겠고. 잠깐만요. 자리. 이게 제가 인코딩 결과만 저장해두는 폴더예요. 자, 인코딩을 하려면은 인코딩은 이제 이 편집 작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바꾸는 다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아까 타임라인을 여기 이제 asset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여기가 asset 리스트예요. 타임라인 어딨지? Sermon 720p 여기 있죠. Sermon 720p 더블 클릭을 할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편집해놨던 설교 파일이 떴죠.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서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그리고 포맷이 mp3하고 h264를 쓸 건데 일단 mp3 오디오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포맷은 1709 24 설문 Q 그 옵션에 Q하고 바로 하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엑스포트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엑스포트를 하면은 프리미어 자체가 인코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프리미어 창을 쳐다보기만 해야 돼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코딩을 여기 Q 넣어놓고 다른 거 시작하고 또 다른 거 시작할 거기 때문에 Q를 하면은 이 새 프로그램이 떠서 인코딩만 전문화하는 프로그램이 떠서 인코딩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2분을 기다렸다가 인코딩을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하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지? 보통 이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이 클릭이 안 되네요. 뭐 어쨌든 1분 지나면 시작할 거니까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디오 큐 시켜놨죠. 그 다음에 저기 성가대 파일을 큐 시키겠습니다. 720p 이거 더블 클릭해서 맞는 파일인지 확인하세요. 이거죠.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h264로 바꿔줘요. 파일은 170924 그리고 파일을 넣어줍시다. 성도요 다 함께 이거 맨 끝에 꼬리로 choir라고 넣어줘요. 이게 왜 이렇게 포맷한지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리고 Q 이제 Q에 추가됐죠. 뭐야? 1번, 2번 이렇게. 타이머가 리셋이 됐고 2번으로
그리고 이제 스타트 큐 버튼이 생겼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타트 큐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설교. 설교 동영상 코딩하기 전에 이 노이즈 제거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오디오 인코딩이 끝나야 됩니다. 40초 남았네요. 40초. 뜨는 동안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일단 Audacity 라는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으로 노이즈 제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인코딩이 끝나면은 여기 화면이 뜨겠죠. 파일이. 그리고 지금 할 작업은 CPU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Audacity에서 요거를 작업하면서 동시에 작업하면은 이게 많이 이 프로그램이 오디오 노이즈 제거가 많이 버벅거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중단시켜 놓을게요. 스톱을 누르지 말고 포스를 누르세요. 포스. 그러면은 잠시 중단을 하고 그리고 0924 설문 여기 파일이 있죠. 그러다 나오면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설교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40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 사이에 공간이 잘 안 보이는데 단축키가 여러 개 있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도 줌인 줌아웃 기능인데 아까 프리미어처럼 뭐 스크롤을 놓고 세 가지 단계로 줌인이 세 가지 단계인가? 하여튼 이 버튼들로 컨트롤 1, 2, 3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1은 줌인을 하는 거고 컨트롤 3은 줌아웃 하는 거고 보기 적당한 줌인 레벨을 가려면 컨트롤 2 하면은 이제 정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파 모양 이 보이는 정도까지 이제 줌인이 됩니다. 늘 좋은 길로 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왜 이게 아니 이거 이상하다. 소리가 지금 오디오 스피커로 안 나오고 늘 좋아요. 이거 너무 크니까 줄여줄게요. 늘 좋은 길로 좋아요. 자 여기 보면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거 들리세요? 이거 이런 노이즈. 설교를 지금 팟캐스트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컴퓨터 스피커로 들으면은 이런 노이즈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귀에다가 바짝 댄 이어폰이나 이런 거를 듣고 들으면 이 노이즈가 들려요. 그래서 장시간 듣다 보면은 피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의 노이즈 제거 기능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누가 연락 왔는데?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음파를 훑어보다 보면은 노이즈가 눈에 확 보일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음성이고 그 사이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직지직거리는 자그마한 파동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파동이 많아 보이는 부분을 아무데나 선택해 가지고 이 정도 선택해 주고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해 주면 돼요. 그리고 Effect, Noise Reduction, Get Noise Profile. 그러면은 이 부분을 분석해서 이거의 패턴이 어떤 건지
지금 이제 저장을 해놔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선택을 해제하세요. 아무데나 클릭하면 돼요. 그럼 선택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Effect, Noise Reduction 하고 이 파라미터들이 아까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OK를 누르면은 노이즈 제거 작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 요즘 노이즈 제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 지금 설비가 계속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괜히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하지만 그날 이제 녹음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이즈가 많이 낄 수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데 이걸 이제 마이크를 실수로 잘못 너무 멀리 두고 하셨다든지 아니면 설교는 마이크를 꺼두고 진행하셔서 할 수 없이 천장에 있는 옴니 마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울리는 저게 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센 경우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따로 작업해 주면은 노이즈를 그나마 좀 이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대표 기도의 파트에 좀 노이즈가 좀 많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 주 녹화본은 뭐 대표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깨끗하게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까 약간의 파동들이 보이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노이즈의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도 파트하고 설교 파트가 노이즈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설교하는 분이 다른 마이크 쓰고 기도하는 분이 다른 마이크 썼는데 특정 마이크가 노이즈가 더 심해서 여기만 더 심하고 저기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노이즈가 적은 부분으로 노이즈 제거를 하면은 큰 부분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부분에 작은 노이즈를 제거했더니 기도 부분에 큰 노이즈가 아직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제거를 해주세요. 그건 패턴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제거해주시면 되고 export audio 또 여기다가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드랍박스 저는 이제 여기다 인코딩을 하고 있죠. 설명스 내용 세이브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 폴더는 지금 이제 교회 자료 파일만 잔뜩 모여 있는 그런 폴더예요. 네,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 미디어 인코딩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 하면은 이게 안 그래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더 버벅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컴퓨터는 지금 6세대 i7이에요. 6700 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죠. 감기가 좀 걸렸는데 말을 하니까 힘드네요. 많이 말. 자, 엑스포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 파일 지금 방금 만든 파일이에요. 1709 이상. 요 파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코딩 폴더에 있는 파일은 아까 저거 할 때 만든 거죠. 저기 프리미어가 만든 잡음에 있는 파일. 그건 지우시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오디오 오다시티 닫고 그러면은 이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를 저장할 거냐고 묻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회용으로 그 노이즈 제거만 하면 되니까 저장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 오디오를 다시 영상에다 넣습니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땡겨주시면 됩니다.
해도 되나? 아,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여기다가 아셀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인코딩이 진행되고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니까 금방금방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다시 설교 파일을 열어서 이 오디오를 교체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교체하냐면은 되려나? 안 돼요. 하나씩 해줘야 돼요. 이 클립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언링크. 잠깐 단체로 되나? 되네. 또 언링크. 또 언링크. 여기 뭐가 많잖아요. 좀 줌인을 해주고. 아, 이건 이미 언링크 돼 있죠. 예, 언링크. 아, 언링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오디오 부분만 선택해 주면 돼. 이렇게 언링크 안 한 상태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면은 영상이 같이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디오 부분만 선택하고 지웁니다. 그리고 아까 가져왔던 설교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같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두 번째 부름심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못하고. 아까 거와 비교하려면은 아까 지웠던 이 파일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주열 목사님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뭐야, 어딨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불꽃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 스스 하는 작업 약간 들렸나 모르겠네요. 결국 이 모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 하여튼 볼륨을 크게 하고 잘 들으면은 노이즈가 약간 들릴 거예요. 하고 근데? 그리고 애굽 내가 떠나온 지 40년이나 됐어요. 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말 중간중간 사이에 들리던 살짝 들리던 노이즈가 완전히 없어졌죠. 아까 한 작업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설문 720p. 하여튼 아까 말했듯이 이 노이즈 제거 작업은 보통 필요 없고 심한 경우에만 하세요. 심한 경우에만 720p 보틀 미디어 264 1709 24 하고 설교 제목 넣어주고 부르심의 삼고 처려 하고 그리고 설문 이거 적어주시고요. 누르고 이거 아까 이제 스톱 해놨으니까 컨티뉴. 자, 헌가대 파일이 얼마나 빨리 업로드가 될지. 그리고 이제 이걸 평화교회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아, 스크린샷이 남았네요. 스크린샷. 평화교회 계정은 admin@churchpeace.org 계정 지메일 계정이에요. 이게 지메일 계정의 아이디인데 거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관리자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놔서 이 유튜브 파일은 저한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편집하실 건 이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교회 크롬 세션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이건 재정 관리, 이거는 이제 다른 계정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 관련된 거. 업로드로 갑니다. 언제 가려나?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파일들을 가지고 스크린샷 찍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스크린샷 찍는 거 봤죠? 지금 풀밖에 없는데 풀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설교도 그렇고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이게 완성된 파일이에요. 완성된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도도 하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건데 기도를, 대표 기도를 다른 분이 좀 알기가 쉽겠죠? 위로와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소망의 아버지와 예수께 모두 하나 되어서 봉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 70년 동안의 시사주간지 그리고 설교 파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스크린샷은 설교 파트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좀 눈을 뜨고 있는 장면에서 너무 이상한 장면 찍지 마시고 하여튼 적당히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이제 손을 움직이고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이거 좋네요. 목사님 항상 인상을 좀 쓰셔서 그게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손 움직였으니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전달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화면 맞춘 다음에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스크린샷 단축키는 아까 봤다시피 컨트롤 E 영상 컨트롤 E 현재 화면 저장 그러면은 아까 지정해 놓은 폴더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고 끝났나? 끝났다. 자, 지금 성가대 파일 인코딩이 끝났어요. 여기 있죠? 성가대 파일 스크린샷은 이렇게 제목이 살짝 떴을 때 처음 부분은 말고요. 여기는 아직 완전히 뜬 상태가 아니에요. 좀 연하죠? 이 상태 한 10초 지났을 때. 그래서 여기를 스크린샷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스크린샷 파일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 인코드 파일이 목통이 됐는데요. 이게 뭐지? 인코드 파일을 찾아가겠습니다. 폴더를. 예? 왜 목통이 됐을까? 왜 때문에 목통? 없네요. 하여튼 요 동영상 파일을 잡아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 웹페이지 화면 위에다가 놓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브라우저가 파일을 받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도 추가로 파일들을 이거 올리는 사이에 인코딩이 끝났다 싶으면은 물론 끝날 없겠지만 35분이 걸리니까 끝나면은 계속 잡아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파일을 끝났으니까 올리겠다 하면은 또 끊어다가 여기다 그냥 땡기면 넣어주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다음 파일 이렇게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캔슬 시키고 그 파일을 다 지금 시범을 올리고자 한 거니까 넣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회 웹사이트 왔죠? 로그인 했죠? 그러면은 새로 추가 글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 성도여 다 함께 아까 봤던 그 필요한 예배 순서 파일 예배자 성도여 다 함께 제목 그리고
특성 넣어주고요. 세제는 성가대라고 글로 써주세요. 이게 뭐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화면이 처음 로그인하시는 분이면은 조금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 옵션 맨 위에 보면 화면 옵션이라고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면은 어떤 박스들을 볼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필요 없는 것들 지울게요. 저는 뭐가 필요 없는지 아니까 애트리뷰 매니저 필요 없고 헤더 포토 코드 필요 없고 팟캐스트는 필요하고 설교 때문에 글쓴이 필요 없어요. 언어 필요 없고 글 형식 이것도 필요 없고 글 형식 뭐더라? 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필요 없고 팟캐스트 시리즈 없는 것 같아. 요 정도. 그러면은 좀 더 화면이 깔끔해졌죠. 필요한 거 없이. 리다이렉트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했죠. 팟캐스트만 있고. 네. 여기 특성 이미지라는 박스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들을 옮길 수도 있어요. 제가 편한 대로. 네, 워크플로우에 맞게 옮겨주시면 돼요. 다만 공개하기 화면은 메뉴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핵심적인 박스니까. 자, 그래서 특성 이미지. 특성 이미지를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찍었던 스크린샷. 여기서 지금 성도여 다 함께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업로드 되고 있을 때나 끝났을 때나 퍼블리시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냥 올려주면은, 이 비디오가, 프라이빗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프라이빗 상태면은 웹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상태 맞나? 프라이빗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퍼블리시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여러 개 올라가고 있을 때 퍼블리시 눌러주면은 최다 이제 공개 상태가 돼요. 자, 이거를 올릴 거니까 성도요 다 함께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요즘 웹사이트들은 그냥 파일을 갖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업로드를 하든지 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올라갔고 여기 선택이 됐고 특성 이미지 설정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은 성가대 찬양 내용은 본문 내용이 안 붙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동영상만 넣어주면 되고 업로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링크가 뜨거든요. 유튜브 링크는 유튜브 URL은 그 주소를 말하는 건데 그 주소를 치면은 이제 주소라는 거는 그 주소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거 주소를 치면은 그 페이지가 뜨는 이거 왜 이상하지? 뜨는 그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웬만한 제대로 된 웹사이트는 하나의 아이템마다 하나의 물건마다 이렇게 URL이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는 좀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어디서 뭘 클릭하고 따라가고 뭐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웹사이트는 뭐든지 바로가기 단축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좀 긴 버전이고요. 여기 있는 게 짧은 버전이에요. 이게 짧은 버전, 긴 버전. 이지만 유튜브에선 이 두 가지를 다 같은 페이지로 간주합니다. 여기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URL 단축 서비스예요. 그래서 같은 거고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비디오의 ID 번호가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올리든 이걸 올리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둘 중에 아무거나 여기서 이걸 클릭해도 되고 하여튼 여기서 주소창에서 카피해도 되고 하여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그 URL을 이제 동영상 첨부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동영상 첨부 파일 아니고 하여튼 동영상을 첨부해 줍니다. 인베드 시켜주고 그리고 이걸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올리는 설교 파일이 지난주 거가 아니냐 지지난주 거나 뭐 하여튼 좀 오래된 거라면은 여기 편집 즉시 공개를 날짜를 맞춰주세요. 뭐 8월 9일 거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좀 더 편집증이 있으시면은 사실 이것도 9월 왜냐면 이게 오늘 날짜로 나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9월 30일 나온 게 아니고 9월 24일 날치죠. 이렇게 OK 눌러주고 공개 하면은 글이 올라갑니다. 느리네요. 올라갔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거는 올라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갑니다. 웃기게도 특송 성도에 다 함께 9월 24일 있죠. 자, 있고 아까 했던 작업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했는지. 자, 특송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급하게 작업하다가 하는 실수가 가끔 있는데 일단 자동화된 저 프로세스부터 설명해야 되나? 일단 태그. 태그 선관대라고 썼잖아요. 특송을 선관대가 아닌 팀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특송에 들어가 있지? 심지어 스크린샷도 잘못됐네. 저는 이따가 고치고 봉헌송. 봉헌송은 저기 선관대가 안 했죠. 너무 웃기다. 저는 이제 교회의 웹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검색이나 찾아보기가 쉽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정보 구조가 체계적으로 짜여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이제 웹사이트 운영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헌성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태그 봉헌성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봉헌성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봉헌성만 볼 수 있고, 뭐 이은정 자매님이 집사님이 나온 이은정 집사님은 교회에서 불린 이름이 두 개예요. 결혼하기 전 이름이 이은정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조씨를 불러서 그 남편분의 이름 성인 조씨를 불러서 불러주는 교인분들 있고 이름을 은정인데 언정으로 잘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다 태깅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파일들은 다 조은정 이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은정으로 찾으면은 이렇게 이제 봉헌성이 나오고 조은정 집사님 가족과 함께 부른 봉헌성 그리고 이 2014년 회지 평화의 울림에 게재한 글도 나오고 그리고 성가대 성난 칸타타 하여튼 이게 나오고 동영상이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음악회 내용은 왜 태깅이 안 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음악회 내용도 태깅 할 수 있어요. 아마 저작권에 아니 저작권 걸려도 비밀 올리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특송 밑에 카테고리로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성가대가 하지만 왜냐면 가끔 가다가 두나미스가 하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특송을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수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청년의 봉헌성이죠.
그러면 이건 청년회로 태깅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청년회 클릭하면은 청년회랑 연관된 모든 이제 포스팅들을 볼 수가 있죠. 봉헌 2017년 봉헌성, 2016년 봉헌성, 청년의 헌신예배 설교, 청년의 헌신예배 설교, 이건 뭐지? 등등. 네, 아, 이거는 좀 이제 편집이 필요하네요. 예전 레가시 포스팅이라서 지금 편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가 이제 자동화되어 있어요. 뭐가 자동화되어 있냐?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 순간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그 올렸던 이 특성 이미지가 여기에 썸네일 이미지로 나오고, 썸네일 이미지 나오고, 제목이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링크가 뜨죠.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페이지로 가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게. 아, 지금 페이스북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위터. 트위터에도 이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특성 이미지와 함께, 그 볼 수 있는 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특성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나온 거나 또는 설교의 경우 목사님이 이제 잘 나왔을 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노이즈 볼륨이 좀 작나? 한참 떠들었는데. 볼륨이 좀 작을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했죠? 인코딩. 인코딩. 아, 끝날 기미가 없네요. 근데 설교를 올리실 때는 요렇게 이제 편집을 하세요. 태그 고 부르심의 삼고 처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요. 여기다가 고주열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거는 여기 태그로 고주열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것도 목사님별로 다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 올려주시고 일단 연습 삼아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설교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태그에 추가로 성경 본문의 그 책 이름을 적어 주세요.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코마 마가복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인데 이 설교를 어떤 주제나 범주나 뭐 특정 절기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것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부르심의 상고 처리잖아요. 그러면 뭐 소명 이 주제인가 이렇게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상고 처리하고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삼국지 얘기가 들어갔죠. 뭐 삼국지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날은 두나미스 회 헌신 예배했잖아요. 그럼 두나미스 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태그를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팟캐스트 파일에 업로드 파일을 선택하시고, 아까 그 제거 그 노이즈 제거했던 또는 노이즈 제거 파일이 없으면은 필요가 없어서 안 했으면은 안 한 파일을 MP3 파일을 여기다 그 태그에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그 교회 설교를 팟캐스트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디오 파일을 받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넣어주시고 선택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넣어주세요. 본문에다가 그 내용 본문 여기다가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바로 카피하시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여기 특수 프롬 플러긴이 적용돼서 이렇지만, 여기 온갖 이상한 그 HTML 코드가 보일 거예요. 텍스트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마시고
노트패드를 경유하세요. 노트패드에다가 한번 카피 앤 패스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컨트롤 X 눌렀어요. 컨트롤 X 컷 하고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포맷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편집하겠습니다. 교동문이라는 거를 없애고,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말씀 월번지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동영상 링크를 넣어줍니다. 지금 아직 인코딩이 안 끝났으니까 예전에 있던 동영상 중에서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거 넣겠습니다. 이거. 저기 자, 여기 이 파일 이 URL 카피하시고 페이스트하고 이제 뜨죠. 그리고 9월 24일로 바꿔주고 뭐 안 바꿔주셔도 되고. 썸네일인지 꼭 확인하세요. 왜냐면 썸네일 없는 채로 올리시면은, 없는 채로 공개하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네, 썸네일 없는 상태로. 그러면은 좀 덜 이쁘죠. 썸네일이 없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 썸네일 잊어버렸네 하고는 특성 이미지 그때 가서 추가하면은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맨 처음 올릴 때 첫 방에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전 공개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파일이 아니니까. 파일이 아니니까. 유튜브만 없애고, 지우고, 임시 글로, 아니, 썸네일도 없고, 임시 글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이제 다시 쓰면 되겠네. 임시 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로그인 했죠. 그럼 여기 평화교에 눌러가지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글 클릭하면은 임시글들이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임시글들하고 지금 온 글들하고 예배자료는 비공개로 돼 있고 저기 임시글은 이제 계속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어디까지 지나요? 아, 자동화된 거 하나 더. 이제 웹사이트에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유튜브 계정에도 지금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 날짜를 맨 앞에 써주고요. 이렇게 170924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래서 바로바로 어느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게. 왜냐하면 업로드한 날짜는 이게 지금 좀 뒤죽박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업로드한 날짜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매주 뭐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맨 끝에 꼬리말로 이렇게 어떤 종류의 업로드인지 choir, sermon, pool, pool이 있거든요. pool 편집하는 거 아까 안 봤네. 그리고 뭐 이제 뭐 강, 특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태그를 만들어 놨고요. 유튜브 자체적으로 sermon 꼬리말하고 choir 꼬리말이 붙어있는 영상들은 자동적으로 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어딨지? 뭔가? playlist settings auto add sermon choir special 특송이면은 다 올라가게 해놨고, 이 플레이리스트가 지금 이 교회 웹사이트 첫 화면에 인베드 되어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퍼블리시 하는 순간 여기에 올라갑니다. 어느 순서로? 올린 역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올린 파일이, 올린 영상이 여기에 뜨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도 있고,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요거를 누르면은 예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는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편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아직 도입은 안 했는데, 현재 안 쓰고 있지만
돌아가고 있는 자동 저것들이 있어요. 설교만 볼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얘도 자동으로 썰머니랑 꼬리말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성하고 뭐 등등 그것도 다 플레이리스트가 있죠. 웹사이트는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웹사이트는 지금 글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 올렸을 때 설교가 어딨나? 요 모양이 좀더 보기 좋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 웹사이트 첫 화면에 오는 것만 중요하다 싶으면은 사실 웹사이트에 안 올려도 동영상만 올리면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 태그들이 나오죠. 북한도 관련 태그. 아, 이거는 지금 웹사이트 전체 차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태그들입니다. 마가복음을 성경 본문으로 채택한 설교들. 이거를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2장 이걸로 분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게 다인 것 같네요. 까지 보수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업무상 일이 바빠서 이게 많이 밀릴 때가 있어요. 2, 3주치씩 밀릴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설교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코딩을 시켜놔요. 인코딩을 시키는 순간 주의하실 점은 이 RAW 파일에 있는 이 원본 파일들은 없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은 지워도 돼요. 이거는 딱 지워도 인코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인코더가 지금 컴퓨터를 좀 버벅거리게 하니까 중지를 시키고 다음 주 설교 파일을 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코딩 시키고 또 이제 그러면 이 큐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만들고 올리고 또 만들고 올리고 그래서 보통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컨티뉴 눌러주면은 이제 풀 버전까지 포함해서 하루 한 주씩 이제 설교 성가대 그리고 이제 풀 전체 영상 그냥 이어붙인 거 편집 하나도 없이 그냥 이어붙인 거요. 그거를 다 처리하는데 한 얼마 걸리나? 한 3시간 걸립니다. 컴퓨터가 3시간 동안 컴퓨터가 느린 모드가 되는 거예요. 게임도 못하고 웹 브라우징 정도는 문제 없이 할수 있어요. 컴퓨터가 좀 느린 컴퓨터라면은 웹 브라우징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쌓아놓고 자러 갑니다. 그럼 다음날 일어났으면 이게 다돼 있죠, 인코딩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네. 본인의 그 타임 플로우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버전 작업은 쉬워요. 이렇게 이제 폴더 채로 가져온 파일도 있잖아요. 폴더 채로 드래그 하시고, 줌아웃 해가지고, 다 선택한 다음에, scale to frame size. 네, 이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 맞춰주시고, 그럼 끝. 고요. 작업해주면 되고, 그리고 뭐 특강은 프로그램. 파일을 끌어넣고, 설교 편집하듯이 이제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제 뭐 초반에 뭐 인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끝나면은 넣고, 제목 편집해주고, 아까는 이게 지금 이게 다 선택돼서 더블클릭 안 됐고, 요것만 선택된다 해서 더블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이거 이게 지금 교회 공식 주체인지 아니면은 공식 주체가 아니고 무슨 외부 단체가 교회에 와서 강의한 건지 구분해서 교회 공식 행사면은 PCUS의 로고 달아주고요. 아직 뭐 교회에서 그렇게 정한 건 없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식 행사면은 PCUS 공 달아주고 공식 행사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로고 없이 그냥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죠. 특강들은 그 설교처럼 목소리 잡는 데만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방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실은 설교에 특화된 음향 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요. 성가대도 이제 옴니 마이크 천정에 달려 있고 하는데 사실 그 방이는 뭐지? 신교실은 밥 먹는 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밥 먹다가 예전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도 했었고 근래 들어서 이제 특강을 위한 시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지만 아직 특강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강을 촬영할 때도 그냥 마이크 뒤에다 쫙 갖다 놓고 뭐 음향을 직접 꽂아서 촬영하기 때문에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강은 잡음을 잡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듣기가 매우 힘들어요. 컴퓨터 스피커로 듣는 게 아니라면은 헤드폰으로 들으면은 그거는 어우 불안입니다. 네, 이상으로 평화에게 동영상 편집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게 좋으려나? 어디다 올려야 되지? 아, 나 교회 유튜브에다 올 애매하네. 어디다 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올리면서 이 목차랑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